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 란타나 좀 보세요. 란타나 외목대 부럽지 않게 동그랗게 요 은근히 목동이랍니다. 외목대 부럽지 않게 빵빵하니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. 꽃도 엄청 맺었죠. 얘는 월동은 잘안 되지만 삽목도 잘 되고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아주 순둥순둥하고 이쁜 아이랍니다. 그리고 이 멜람퍼리움 좀 보세요. 저거 내폭이에요. 제가 타종한 거 아니 얘는 자연발한 아이입니다. 자연발한 거 진짜 작은 아이. 이렇게 공개 심어놨더니 이렇게 한 다발에 꽃다발이 되어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. 이 아이는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강하나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예쁨을 자랑하는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. 꽃도 계속 피워주고요. 아 그리고 요 바늘꽃 좀 보세요. 바늘꽃이 진짜 미친 듯이 피고 집니다. 그죠? 아 예쁘죠? 이 꽃범의 꼬리 좀 보세요. 얼마나 이쁘면 꽃범이라고 할까요? 그죠? 범 중에서 꽃범, 예쁜 범이다. 그죠? 그의 꼬리니까 정말 예쁘다는 소리입니다. 야, 이거 그냥 너무 번식을 잘해서 정말 뽑아내야 될 정도로 색감 참 예쁘죠? 곱습니다. 색감도 곱거니와 이 모양도 참 신비롭게 생겼습니다. 그죠? 야, 이 정말 번식력 짱입니다. 늦게 올라오는 아이는 또 늦게 피워주고 일찍 올라온 아이는 또 일찍 피워주고 하니까 계속 피워줍니다. 제가 이 무궁화를 잘안 담아드렸는데 이 무궁화 좀 보세요. 정말 이름답게 계속해서 꽃을 피고 지고 얼마나 또 꽃술 한번 볼까요? 오랜만에 꽃술 좀 보세요. 얼마나 예쁜가. 이 꽃꽃이라도 굉장히 예쁩니다. 보세요.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우리나라 꽃 끈기 있는 우리나라 민족성과 꼭 닮은 꽃입니다. 아이고 나무수국이 이제 일찍 핀 나무수국이 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라주면 좋죠. 바이텍스도 계속 이 꽃봉오리 맺은 거좀 보세요. 계속 이 끝에서 꽃이 피니까 계속해서 꽃이 피고 성장세도 빠르고 정말 이 정원에 꼭 심어줘야 돼 식물이 아닌가 싶어요. 밀원 식물이라고 해서 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. 심어줘야 되겠죠. 그리고 이 배롱나무 좀 보세요. 배롱나무 언제 피었나? 너핀 날을 셀수 없을 만큼 긴 날을 백일홍 이름답게 오래오래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꽃도 예쁘게 달아주고 오래 피워주고 그야말로 안 심을 수 없는 정원수예요. 크기도 잘 크고 쑥쑥 잘 크고 꽃도 많이 요즘 배롱나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. 요즘 또 신품종들은 꽃도 크고 꽃색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. 늦게 피고 있는 목수국 이렇게 예쁘게 아직도 깨끗하죠. 블루보드 보세요. 블루보드 이 아이도 뻣뻣하게 느껴지는데 아주 보들보들해요. 예뻐요 아주. 수영도 잘 잡히고 성장도 잘하고 뒤에 보세요. 이 아이도 보세요. 그렇죠?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청사초롱 아부틸론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꽃들을 달아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노지 월동은 안 돼요. 대신에 꽃을 많이 달아주니까 화분에 하나, 커다란 화분에 하나 심어줄 만합니다. 제가 한동안 거의 일주일을 못 왔어요. 그랬더니 완전히 집 리모델링이 돼가지고 다른 집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아이고 우리 동생 고생이 많았네요.
아이고, 이쁘게 단장을 깨끗이 해가지고. 이 황호젓 핀 거 좀 보세요. 황호젓 꽃이 그냥 계속해서 피고 지금 합니다. 아, 이 아이도 이제 곧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자연 여기 씨 묻어놨더니 이렇게 자랐거든요. 꽃이 계속 피어줍니다. 그리고 발렌타인 자스민 좀 보세요. 발렌타인 자스민 너무 커가지고 제가 위로 쳐다보고 찍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. 아, 가지 끝마다 이렇게 꽃을 맺기 때문에 자르고 나면 꽃보기가 조금 늦어지겠죠. 그래도 꽃을 계속 피워줘서 예쁩니다. 그리고 요 아이 나비수국. 나비수국도 잘라버리면 꽃을 늦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꽃을 늦게 본다 생각하면은 잘라도 되는데, 아니면 꽃을 빨리 보고 싶다 하면은 자르면 좀 늦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아이도 월동 안 되고요. 실내 월동 시켜야 됩니다. 그래도 예쁘니까 막 화분을 들였다 냈다 이렇게 이런 고생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죠. 모든 꽃님들이 다 그렇지만요. 이 아이가 엔젤 트럼펫입니다. 아직 꽃을 맺기 시작하네요. 이거 보세요. 나오죠. 뿌리 월동을, 남부 지방에는 뿌리 월동을 가능하거든요. 오면서 원래 새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또 튼실하게 자르고 꽃을 피우고 한답니다. 그 중부 지방은 월동을 아마 힘들 거예요. 그래서 화분에 심어서 들였다 밖으로 나왔다 그러죠. 남부 지방에 살만합니다. 여보세요, 꽃대는 올라오는 거야. 이 아이는 동말풀이라고 해서 하늘을 보고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오만하다 해서 악마의 나팔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. 요 색감도 은근히 예쁩니다. 아이보리 색깔로 피어나는 모습이 아이는 정말 생명력 하나는 갑입니다. 어디를 던져놔도 사는 아이죠. 요 꽃이 지고 나면 여기 씨방이 커다랗게 맺히거든요. 근데 그 씨방 안에 씨가 엄청나게 맺혀서 그 다음에 또 발아해서 꽃을 보여준답니다. 요 팔송이 좀 보세요. 제가 삽목해서 키워서 여기 심은 아이인데 진짜 폭풍성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의 훌륭한 정원수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. 또 이 미니 백일홍을 빼놓을 수가 없죠, 그죠? 미니 백일홍 정말 예쁩니다.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미니 백일홍이죠. 자연바라하고 풍성하고 키도 크지 않고 해서 사랑받는 미니 백일홍입니다. 이 천일홍 색감도 정말 예쁘죠. 얘도 자연바라 하기는 한데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. 몇 개 올라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주긴 한데요. 이 발아율이 좋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오랜만에 이 아이들 보네요. 요즘 샤프란의 계절입니다. 그죠? 흰색, 분홍색, 또 붉은색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근데 요 흰색이 꽤 그다니 예쁜 것 같습니다. 석류가 제법 굵었어요. 색감도 많이 붉어지고 예뻐졌어요. 벌써 당장 이번 주말부터 연휴 들어가면서 추석이 오네요. 그냥 오고 가는 발걸음 늘 안전하게 다니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